125,21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아모그린텍입니다. 아모그린텍은 는 첨단 소재와 기능성 부품 및 환경 / 에너지 시스템 등의 사업 영역을 가진 소재 부품 기업으로 2004년 1월에 설립되었음. 고효율자성 소재와 방열 / 나노 멤브레인 소재를 기반으로 하는 첨단 소재 부문과 FPCB, 방막 필름 등을 개발하는 기능성 부품 부문, S. 수처리와 공기청정 및 환기 시스템 등을 개발하는 환경에너지 시스템 부문이 있음. 2018년 9월 30일 기준으로 지적재산권 1068건을 보유하여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음. 기업 개요 대쉬 아모그룹의 소재 전문 관계사로 나노 소재를 활용한 전기차, 에브, 5세대 통신, 5g, 에너지 저장 시스템, S. 차세대 IT 분야의 부품을 연구 / 개발하는 기업 대시 사업 부문은 첨단 소재, 고효율 자성 소재, 방열 및 나노 멤브레인 소재와 기능성 소재 부품, FPCB, 플렉서블 배터리 등, 환경에너지, S 등으로 구분됨. 대시 휘어지는 배터리 양산화에 성공하였으며, 고효율 자성 소재는 테슬라, 미국, 비드, 중국, 현대모비스 등에 공급하고 있음. 재무 대시 스마트폰용 FPCB의 수주 부진에도 고효율 자성 소재 및 나노 멤브레인 소재의 수요 증가, S의 수주 호조 등으로 매출 규모는 전년 대비 확대. 대시 매출 성장에 따른 원가 부담 완화로 영업이익률 전년 대비 상승하였으며, 금융수지 저하에도 법인세 수익 증가 등으로 순이익률 역시 상승. 대시 스마트폰 산업의 더딘 회복에도 전기차 시장의 양호한 성장과 호주, 미국 등의 전기기관차 전환에 따른 S 납품 확대 등으로 외형 신장. 전망. 2023년 5월 4일 기준 개장 전 아모그린텍의 시가 총액은 2,993억 원입니다. 시가 총액은 기업 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아모그린텍의 시가 총액 순위는 코스닥 256위입니다. 아모그린텍의 상장 주식 수는 1,649만 6,790 주입니다. 아모그린텍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아모그린텍의 퍼은 26.21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15.47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17.05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692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3,388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3.48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692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5.35배, 3,388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 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에 4.00이며 목표 주가는 2만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 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16번지억 원, 18억 원, 88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11번지억 원, 27억 원, 114억 원입니다. 아모그린텍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156번지 10%이고 유보율은 505.79%입니다. 부채 비율이 적당한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많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회사의 자금이 많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501.40이며 전일 대비해서 0.00%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843.18이며 전일 대비해서 0.00%